네, 보통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서식처를 잃고 쫓겨나게 되는데요. 우리 세종시의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관의 협력과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30만 평이라는 집단 서식처를 확보하고 또 이곳에 있는 금개구리 그리고 여타 이제 야생 동물들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종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추진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 금개구리의 출현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생 동물에 금자가 붙는 야생 동물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금개구리의 금은 중앙정부나 중앙왕을 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유상과 기능을 갖는 데 아주 상징적인 야생동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3년간 때로는 갈등을 또 때로는 현장에 가서 진지한 조사를 그리고 협의 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요. 그런 과정에서 이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에 대한 가치들을 서로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구상이나 비전들을 같이 만들면서 지금의 이런 과정까지 온 것 같습니다.